자, 챕터 두 번째 팔레르모입니다. 어휴, 불이 갑자기 심하게 나는데. 우리 시설물 중 하나에서 위협이 발생하고 아이, 그럼 불을 끄세요. 저한테 전화하지 말고. 사장님 답답해 죽겠네 아까부터. 아이, 불을 끄시라고요. 왜 나한테 전화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 교도소 주방에서 방화를 시도했어요. 불을 끄고 더 이상의 사상자 발생과 피해를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 툴바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눌러. 당신이 하라고, 당신이. 나한테 시키지 말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이, 진짜. 화재가 교도소 전체로 번지기 전에 진압하셔야 합니다. 아이, 귀찮기. 이게 두 개 해야겠다. 지금 오고 있는 거지? 이거 부상자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거 메릭트 불러. 어차피 돈 많네. CEO 돈이니까. 이 뭐야, 경찰도 불러. 이거 방화범 누군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다 불러. 이 내 돈 아니야. 이런 망할 사장에. 야, 다 일로와. 다 일로와. 이거 스타크래프트네. 너희 다 일로와.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해야 돼. 자, 니네 부대 지정 번호 일로와 하고. 니네 일로와. 야, 니네 부대 지정 2다. 어? 자,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경찰들 같은 게, 소방서는 이 불부터 꺼야 돼. 잘 알고 있지, 니네가 할 일. 이거는 불부터 끄란 말이야, 안에 들어가서. 경찰들도 안에 들어가서 사건 진상을 일단 보고 있지 마. 해결하라고, 해결해. 자, 해결하고. 일단 두 명을 빼서. 아, 이쪽. 너희들은 범인이 누군지 여기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아니, 불을 끄랬더니 안에 들어가서 죽으면 어떡해. 아, 나와. 백. 야, 나와 빨리. 아이, 뭐 하는 거야. 아니, 불을 끄랬더니 안에 누가 들어. 이거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불 외곽에서 꺼야 되는구나. 아, 그렇군. X버튼 누르지 마시고. 와, 메딕! 내가 마침 메딕을 불렀지. 메딕 치료해! 부상자가 있다. 이래서 역시 같이 다녀야 돼, 마린과 메딕은. 괜히 같이 다니는 게 아니야. 얼른 와. 온다. 자, 메르스님 치료해 주시죠. 응급대원 치료하세요. 부상대원이 있습니다. 좋아, 붙는다. 큰 그림이죠, 이게. 아, 금방 치료가 되는구만. 좋았어. 이러면 소방관 메딕 조합으로 굉장하게 아주 신속하게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영웅은 죽지 않아요. 이미 다 전소가 돼버렸네. 뭐 내 알바 아니지만. 여기도 빨빨 붙읍시다. 빨빨 쉬어야지. 아이, 됐어요 사장님. 오, 이런 잔에 쏘. 오, 돈 얘기는 안 하시네. 다행이다. 오, 이런 제길 돈 팔레르무야. 하필이면 수감자들 중에서 이 마피오 두목이었거든요. 허헐. 나쁜 소식은 예산 삭감으로 우리가 상주 의사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걱정 마세요. 제가 사장님 돈으로 의사를 이미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소식은 아직도 의무실에 있을만하다는 거예요. 의사를 고용하세요. 그럼 제가 미리 고용을 했죠. 사장님, 제가 누굽니까? 사장님 돈은 제가 제 돈 쓰는 건 잘못해도 남의 돈 쓰는 건 아주 기통차게 잘합니다. 이 식당을 깨끗이 치워야 해요. 불도저 도구를 이용해서 폐허가 된 식당과 주방을 철거하세요. 잔해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요. 잔해를 쓰레기장을 제거하고. 오, 인부들이 그곳에 폐기물을 가져다 놓으면 쓰레기 트럭이 와서 처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방관들이 임무를 마쳤으므로 지부를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안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죠? 할 일 목록에. 뭐, 알겠습니다. 안 돌려보내면 퀘스트를 못 깨는 거겠지? 자, 일단 그러면 파괴? 주방 폐기물을 치우세요. 뭐 비명소리가 나니? 이것도? 또 있니? 아이, 전화 좀 그만. 이제 치우려고 하는데 이제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들었어요. 아이, 미치겠네. 아이, 받아. 이 건물들을 철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계 아래 버튼 알라! 나 지금 할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말하는 거네.
아니 저도 지금 하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시끄러워 죽겠어. 그러면 직원 의사 의무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군요. 자, 사장님 돈이지? 우리 돈 많지? 메딕! 메딕! I need a medic! Yes! 이 정도면 됐어. 오늘 당직은 뭐 당직이 지금 인원수 보니까 약 30명 되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써도 될 거야 아마. 뭐 근무 요건은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니까. 하얀 거탑이다, 하얀 거탑. 인부는, 야 인부도 빨빨 써, 빨빨 치워야 될 거 아니야. 네, 사장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냐. 빨빨 쓰고 어딨니? 쓰레기장도 기똥차게 쓸 때 팍팍 써야 돼. 자, 여기도 놓고 되는 건가? 쓰레기차를 따로 지정해줘야 되나? 소방관을 해산하라. 해산 가세요. 그리고 인원들이 많으니까 나머지 다 해산하시고 우리 병력들로 제가 직원들을 좀 많이 고용하도록 하죠. 교도대장, 현장감독, 교도관. 역시 교도관이 1인 1교도관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 취업이 잘 되는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저는 취업... 아... 큰일났네. 잠깐만 이걸 받아야 되나? 여보세요? 아이 뭐 별말씀을 뭐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네, 사장님. 아 그렇군요. 모가지 걸릴 뻔했는데 다행이군요. 돈 팔레르모시지? 아, 돈 팔레르모. 안 좋은가 보다, 상태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아요. 야, 이 야, 사상자 있는데 니네 마피아 두목인데 이 앞에서 담배 꼬나 물고 이거. 대체 어떤 역겨운 녀석이 이 짓을 한 거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야, 니네 둘 이거 담배가, 어? 이거 약간 지금 플래그야. 아무도 안 했어요 아버지. 그건 그냥 자고 했어요. 아 이거 플래그 섰다. 그 냄새나는 입 좀 닫고 너희들 다 잘 들어. 내가 너희 중에 불을 지른 게 누군지 안다면 당장 목을 부러뜨려 버릴 거야. 하지만 난 갈 때가 되었고 이 빌어먹을 침대에서 죽을 거라고. 그리고 운영해야 할 패밀리 사업도 있지. 우리에게 남은 건 팔레르모라는 이름뿐이야. 그러니 점잖게들 행동해 알아들어. 이거 야 들키면 어쩌지 이런 표정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버지. 야 그때 안 죽었네 이러면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참 슬프구만. 걱정하지 마세요 팔레르모 아저씨. 근데 제가 의사를 30명이나 고용했거든요. 등 뒤를 조심해. 이게 끝이 아니야 니코. 어디서 발리라 코스프레를. 이들 아주 문제가 있어. 먹을 것이 없으면 이 수감자들이 며칠 내로 담장을 무너뜨릴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교도소를 안정시켜야 하오. 이것은 배치 화면이에요. 여기서 모든 교도관의 전술적 배치. 아 전술적 배치 중요하지. 모든 감방동과 방에 교도관을 배치하세요. 교도관 주변 초소에 10명을 배치하고 뭐 이 정도면 당장은 충분한 힘이 과시가 될 수 있죠. 새로운 시설을 짓게 될 앞마당에 순찰을 돌면 좋겠어요. 뭐 충분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확실히 하지 않으면 목표를 하이라이트 판정하시오. 저는 충분한데. 순찰 앞마당 순찰을 위해 교도관 2명 앞마당? 앞마당이 어디야 근데? 된 건가? 된 거지. 아 10명을 배치하라고? 10명보다는 목표율은 1000% 달성해야 되니까 제가 10명 대신 100명을 배치하겠습니다 사장님.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구만. 너희들 나와봐.
잠깐 이따 오세요. 면접 보러 이따 오십시오. 제가 나중에 추가 교육 고용을 됐다. 뭐지? 사장님 갑자기 끈 것 같은데 고용하려고 그랬는데. 우린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주방과 식당을 교체하는데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일단 주방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장비를 설치하고 요리사도 고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일을 마치면 새로운 식당을 지으세요. 모든 작업을 마치면 요리사가 자동으로 교도소 전체 인원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할 겁니다. 언제 뭘 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으면 할 일 목록을 하이라이트하여 힌트를 보시오. 좀 평범하게 할게요 이번엔. 여긴 기초공사. 여기를 주방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스튜디오로 할게요. 냉장고를 부탁해를 제가 찍을 거거든요. 여기 스튜디오로 하고 여기 스튜디오 출연자들 대기실. 됐다. 여기를 스튜디오 대기실로 하고 그리고 빨리 지워봐 일단. 돈 많으니까. 이 교도소 생활도 그 뭔가 굉장히 그 안에서 뭔가 재미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냉장고를 부탁해 한번 하면은 사람들도 되게 좋아할 거니까. 돈이야 우리가 많으니. 자, 철창문. 문 너무 작은데? 문을 작으니까, 튜토리얼이니까 문을 각자 여기 달자. 알아서 들어오겠지. 이러면 인구가 막히지 않을 거야. 다 달아. 달아. 사람들 다 들어올 수 있게. 히든싱어라니. 달아. 알아서 다 들어올 거야. 그럼 요건 제거하고. 됐어. 자, 여기도 스튜디오니까 됐어. 앞에 달고 요거 제거 좀 하자. 요거 제거해. 그래도 이쁘게 지을게요. 됐어. 이러면 마음에 들지. 얘네도 마음에 들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전기 연결. 키. 사장님한테 뺨때기 맞는 거 아니겠지, 나? 누가? 아니, 근데 이게 건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수준 있는 건물이에요. 모든 문에, 그 모든 건물에 벽면에 문이 이렇게 다 있는 건물은 없잖아. 그러니까 건축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이거 봐. 이게 다 문이야. 괜찮아. 히든싱어라니. 나쁘지 않아. 일단 전기가 들어오는지 좀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연결해. 인부가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겠지? 내 돈 아니야. 이러면 이제 빨리 짓겠지.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시간 빨리 해도 인구가 안 지어지길래. 그렇다면 여기를 주방으로 이제 만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을 식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괜찮아요. 잔디를 좀 깔고 싶은데 잔디는 안 되나 봐요. 여기를 휴게실로 하고 시청자 대기실. 스튜디오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 매라시. 좋아. 자, 적어도 4개의 조리대를 설치하세요. 4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아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조리대가 있죠. 기다려봐. 냉장고를 부탁해처럼 돌려. 아, 밥 안 나온다고 이러는 거야? 아이, 너 기다려봐, 지금. 좋아. 빨리 지어. 빨리 갖고 오십시오. 스튜디오 필요하니까. 냉장고를 그리고 설치를 하고. 여기 냉장고는, 냉장고는 중앙에 둬야 돼, 그리고. 중앙쯤에 이렇게. 그래야 냉장고를 소개할 수 있으니까. 돌려야죠,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주방 바닥을 개선하고 싱크대를 수도관에 연결하세요.
싱크대를 수도관에 연결해라. 된 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 냉장고를 부탁해. 하고 두 개의 배식대를 설치하고 여섯 개의 식탁을 설치하세요. 이 정도. 그리고 인분은 좀 그래도 있어야 되겠다. 여섯 개의 식탁을 설치하라. 탁자는 서로 마주보고 먹어야 돼.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이 왕가처럼, 옛날에 왕자의 게임처럼. 전 이런 탁자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다같이 그 마주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벤치, 벤치도 이런 식으로 공간이 딱딱 되지 않나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 좋아 좋아. 두 개 쓰레기통. 그리고 음식을 소중히 하라고 이 짬을 버릴 거 아니야. 쓰레기통을 가운데 두겠어. 우리는 짬 버리는 거 없어. 구역질 너희가 그대로 버리는 거는 다 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니까 다 먹어야 돼. 음식 냄새가 나면 너희 탓이야. 그리고 어디 보자. 식당 바닥을 개선해라. 바닥 나무. 역시 자연과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어? 너희도 바닥 하면 나무지. 자연과 하나 되는 바닥. 벤치 두 개씩 깔아야 돼요, 한 식당마다. 아, 한 식당마다 벤치를 두 개씩. 기다려봐. 벤치 그러면 돌려서 이렇게 하지 뭐. 요거 어떻게 한대? 아, 요게 문제네.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 너희 밥 먹는 중에 내가 미안한데 저 나와. 밥 먹는 중에 미안하다. 너희 좀 나가라. 야, 차례차례 들어와. 사람 부족해. 앉을 사람 부족하잖아. 나가 나가 나가. 이거 철거하고. 야, 식판 두고 가지마. 야, 식판 버려 두고 갔어. 아, 이거 귀찮게 하네. 어? 이거 우리가 다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애들이 이게 또 미치겠네. 어디 그러면 기다려봐. 탁자 제대로 만들어 죽었어 이제. 그리고 벤치를 이러면 교도관들의 치우기 귀찮으니까. 좋아 됐어. 교도관들의 치우기 귀찮으니까 아니다 조금만 더. 아니지, 청소부를 고용하면 되겠다. 창조경제. 아, 아, 이걸 받아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언더테이크 부분 깔려야 될 것 같은데? 아, 무슨 일이시죠? 사장님? 우리 수감자들이 오래된 음식을 버리다가 상자에 숨겨진 마약과 숨... 어? 아, 아우 다행이다. 내 건 안 걸렸네. 아, 예, 그렇군요. 이거 아주 화날 일이구만, 어? 우리는 팔레르모 패밀리가 언젠가 시설로 밀반입했을 거라 의심하지만 어떻게 했는지 알아내지 못했죠. 이건 가랑비가 아니라 완전히 소나기 수준이에요.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죠. 저에 대해서는 문책 안 하셔도 됩니다. 돈 빅토르 팔레르모. 동부해 안에서 가장 악명 높은 마피아 패밀리의 두목이다. 팔레르모는 수십 년 동안 FBI를 피했다. 갑자기 왜 근데 대화체가 문체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전화인데요 이거 사장님. 안토니 팔레르모 돈의 장남이자 상속자. 일상 업무를 운영했음. 니코 타모레티는 성공한 인물이 아니었으나 돈의 외동딸 비탈리아와 결혼하면서 패밀리아는 기꺼이 그를 패밀리 사업에 받아들였다. 소니 팔레르모, 돈의 차남, 형제들 중 최약체, 투견처럼 성질이 고약하고 영리하지 못하다. 그들의 얘들 다 설명해 주시는 거 뭐 감사합니다. 그들의 제국은 메인에서 플로리다에 이르기까지 마약 거래를 했다.
안토니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뭐 그랬다. 사천왕인가봐. 어. 질투에 눈이 돌아간 어떤 여자의 남편에게 사살당한다. 아. 패밀리로서는 유감스럽게 현장에 있던 경찰이 안토니의 스포츠 가방에서 12kg의 순수 코카인을 발견했다. 아, 이 증거는 곧바로 최상부를 이어졌고.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룻밤 사이에 팔레르모 패밀리가 일궈온 모든 것이 무너져버렸다. FBI는 그들을 모두 수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이어졌구만. 이로써 돈의 딸 비탈리아는 감옥에 가지 않은 유일한 살아있는 가족이 되었고, 그녀가 항상 패밀리 비즈니스 외부에 있었다는 것 외에 우리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외부에 누군가가 이 마약을 들여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해. 그럼 이 딸부터 의심해야 되네. 심각한 마약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손댈 시간이 없어. 주방과 식당을 다 지었으니 요리사가 모두를 위해 음식을 준비할 겁니다. 이제 좀 안정되겠죠. 야, 청소부 봐라. 제가 고용한 청소부예요, 사장님.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고의적인 방어했던 점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새로운 주방과 식당에 살수 장치를 설치하고 수도관에 연결하세요. 살수 장치요? 모든 수감자들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수감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죠. 당장은 모두가 굶주려 있고 모두들 배고프다고 아우성이에요. 음식은 수감자들의 최우선 욕구이며 그걸 무시하면 위태로워지죠. 욕구 보고서에 모든 수감자들의 욕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오른쪽 아래 보고서 아이콘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요. 오호, 이 보고서는 음식 봐라. 모든 수감자들의 욕구가 종합적으로 보여주죠. 빨강색은 해당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많은 수감자들이 화가 났음을. 야, 노잼이래 우리 감옥이. 아, 이거 재밌게 해줘야겠구만. 안되겠어. 재미가 바닥을 친다. 예상하겠지만 음식은 사실상 거의 모두에게 빨간색입니다. 또한 수감자들은 무척 따분해하고 오락욕구, 의교도선 무척 지저분한 상태예요. 이것이 환경욕구와 의욕욕구에 반영되죠. 어떤 욕구에 먼저 관심을 기울일 것인지는 당신의... 아, 제가 저한테요? 감방에 텔레비전을 설치해서 수감자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릴 수 있고, 청소부를 고용해서 주변을 깨끗이 할 수도 있어요. 크... 청소부들 보세요, 요거. 어? 몇 명이 들어가서 지우는 거냐? 아니면 수감자의 욕구를 아예 무시하고 무력으로 교도소를 통제할 수도 있죠. 그렇단 말이지. 일단 재미가 없다. 우리 교도소가 노잼이다. 알겠어. 어디 보자. 수감자들의 음식을 처리하고 오락과 환경을 처리하라. 환경은 뭐 청소부들을 했으니 알아서 자연스레 올라가기 마련일 거고, 일단은 살수 장치부터 마련을 좀 해야겠군. 물품, 살수 장치, 요건 주방.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워터 그건가? 쿨링 시스템? 살수 장치가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으니 너희들한테 달아주지. 깨끗해 임마. 어? 밥 먹는데 앞에 아스프린 쿨러. 그래. 밥 먹는데 알아서 내가 설거지하게 해줄게. 설거지할 필요 없어. 여기서 살수 장치에게 물이 돌아갈 테니까 각자 거기에 식판을 씻으면 된다. 나머지 바닥은 청소부들이 씻을 테니까 말이지. 그러면 살수장치를 수도관에 연결해야 되니, 큰 파이프 요거구만. 큰 파이프를 좋았어. 어디 보자. 저기구만. 아주 예술적인 거야. 이렇게 되면은 좋았어. 자, 음식 욕구 처리했고, 환경 처리했고, 오락. 오락이라. 기가 막힌 콜로세움을 하나 만들어주겠어. 야외에서 당구를 쳐라. 여기를 당구장으로 만들어야지. 대는 6개 두고, 여기서는 사구 치면서 맞대기 돌리라 하고, 포켓볼 여기서 치라. 아. 이거 큰일 났네. 너무 당구대를 많이 지었나?
샤워실을 아 다행이군 나 아니군 샤워실에서 사건이 생겼어 시체가 있어 어? 사실은 시체가 둘이요 다행히도 그곳에는 카메라가 있지 시간 날 때 샤워실에 폴라로이드를 클릭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아니 사장님이 하세요 왜 사장님이 하라는 건데 샤워실에요? 저기군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샤워실에 그리고 카메라가 왜 있는 거야? 허허 허허 혼자군 완벽해 이거 도살자 아니야? 히오스의 도살자가 궁 쓰기 전에 이렇게 다가가는데 궁 켰다 큐 쓰고 늑장을 부리셨군 헛소리 집어치워 망할 놈의 누이가 뭘 보고 당신을 좋아하는지 모르겠군 누이 생각이야 노인네를 보내는 게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분을 다치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 난 그분을 친아버지처럼 사랑한다고 역시 얘네 둘이 꾸민 일이구만 얘는 비누를 들고 있는 건가 자네의 멍청함 때문에 이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아주 신물나는구만 그분은 자네를 겨냥한 거였어 그렇다면 이걸로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해 신선한 고기 뚱뚱 온다 성자인 척 굴지마 어 뒤에 갱 왔어요 친구를 불렀지 언젠가 자네가 나를 제거할 계획이었다는 걸 우리 둘 다 알잖아 무기로 봐서는 나지본가? 그래 자네는 항상 영리한 친구였어 니코 니코 이름이 또 니코야? 괜히 또 움찔움찔하게 되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봐 걱정 말고 아무 느낌도 없을 거야 니코다 진짜 니코였네 내가 말했지 등기를 조심해 니코니코니 오우 근데 목을 조르는데 이렇게 피가 많이 나오나? 전에 프랭키를 만난 적이 있던가 피아노주를 쓰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지 어허. 피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솔직히 그가 일을 끝날 때쯤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걸? 이렇게 피가 많이 나오는데? 우와 도살자 궁이 불가가든 이게 야 그리고 얘는 뭘 저걸 놓쳤냐 우와 도살자 궁이 면역이야 이게 헐 근데 사망 의식 없음 사망 으아 끔찍하게 결국은 이렇게 돼버렸구만 의사가 많아 우린 환상적이라고? 팔레르모 패밀리 인성 제일 쓰레기는 사실 이 사람 아닙니까? 뭐 저도 한인성하지만 이분은 좀 심한데? 야, 의사들 많다 아직도 야 청소부 여기 있는 거 봐 팔레르모가 이곳의 모든 죄수에게 마약들을 팔고 있는 게 분명하오 교도관들은 화재 이후 금단 현상을 보이는 수감자들을 많이 보았다고 내게 얘기하고 있어 당신이 모든 수감자와 모든 감방을 수색하면 좋겠소 틀림없이 교도소 전체에 팔레르모의 마약을 찾게 될 것이오 그러면 저에게 교도관을 더 주시죠 과거에 해고했던 교도관들 다시 재취업시키겠습니다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당신네들한테 아이 조심하시고 당구치지 말고 그 임무가 있습니다 자 각자 1감방에 1교도소씩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 다 찾았나? 벌써 다 찾았구만 당구대에 들어가나? 당구대 안 들어가지? 아 이것도 잠깐만 또 잘못한 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보면 생각한 만큼 뭐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약과 알코올 의존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어 당구대 얘기할 때마다 지금 전화 오는 거 보니까 뭔가 눈치채신 거 같은데 우린 이 사람들을 도울 필요가 있어 그것이 그들을 활동에 억제하고 증상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요 의무실에서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시오 우리 의사가 중독자들의 욕구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화학적 대응품을 투여할 것이오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화학적 대응품이 없으니 집단치료 모임을 시작할 것이지 않아오 음흠 새로운 휴게실을 지어 그러한 모임을 운영해야 하오 어 알겠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확실히 아니면 어 이건 알겠고 그거 프로그램 약물 중독 어 이거랑
알코올 중독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하세요. 수감자 마약 중독을 처리하세요. 수색해서 나온 걸 좀 볼까? 어떻게 볼 수 있지? 가위, 술, 독, 담배, 휴대! 아, 이거 핸드폰! 너 일로 와. 어? 이 중요한데 보안이, 라이터, 드라이버, 마약, 전지가위?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망치, 드릴, 별거 다 하는 곰봉, 포크, 수저. 아이, 어쩐지 식기가 없더라. 칼. 아, 이거 칼은 괜찮은데 포크랑 수저는 좀 놔두고 가. 가위, 약품, 주사기. 에이. 자. 아.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회장님. 전화가 오는구만. 아주 좋, 이거 봐, 좋다고 하잖아.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차이를 만들었고 이 교도소가 다시 통제되는 것 같소. 당신은 여기서 머물면서 교도소를 좀 더, 야, 이거 봐.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의무실의 폴라로이드를 클릭하시오. 야, 얼마나 나를 이렇게 믿고 하시면 요거를, 어? 거시기하게 나를 그 하시냐. 제가 이 건축업계에 힘을 빌어서 대를 좀, 친구끼리 좀 잘 치라고. 나오자마자 칠 수 있게. 요즘 또 당구 모여서 치는 게 인기거든. 됐어. 그리고 깜빵 여기 있으면, 여기는 TV는 또 몰아봐야 될 거 아니야. 정확히 이제 그 뭡니까, 15일 후면 올림픽이거든요. 다들 아시죠? 당구 치면서 TV 볼 수 있게. 역도, 체조, 수영. 저는 종목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게 하고 싶어. 왜냐면은 다들 스포츠를 좋아하는 게 각자 다를 테니까. 자, 여기에도. 자, 올림픽 모든 종목을 놓치지 않게 다들 이렇게 채널별로. 사격, 육상. 좋아.